사무엘상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리.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을 때 사울 왕도 선지자처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하루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를 보며 그 행동과 말과 태도의 변화를 너무 신기해할 것입니다. 예언한다라는 말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언급하듯이 이것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울이 선지자 중 하나처럼 예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길을 묻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